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 출고되는 차량 계약부터 알아볼 건데요. 오늘 출고되는 차량은 글로벤 카니발 리무진 9인승 그리고 스마트 스트림 2.2 디젤 시그니처 옵션 더불어 실외 색깔은 ABP 컬러 그리고 실내 색상은 새들 브라운 선택했고요. 자, 천정 센터 트림이 있는데 천정 센터 트림을 오늘은 검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즉 차량 금액은 기아의 시그니처 풀 옵션 플러스 선택 옵션 스타일 컴포트 드라이버 아이즈 모니터링 백 스마트 커넥트 즉 선루프와 후속 엔터테인먼트를 뺀 풀 옵션을 선택 옵션으로 했고요. 아트원 하이루프 금액 1,400만 원. 자, 이 세 가지가 모두 합해서 차량 금액이 됩니다. 오늘 차량 금액은 5,980만 원. 더불어 여기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 또 역시 4세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 영상 담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트원 차량들이 안전검사를 받고 리폼 대기 중인 차량들 많이 있고요. 오늘 차량은 나름 돈을 좀 많이 들였는데요. 과연 어떤 작업에 돈을 들였는지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에 설명했던 차량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차량이고요. 외장 컬러는 ABP 컬러 그리고 실내는 새들 브라운 컬러입니다. 그리고 외장 쪽에 작업한 것은 이렇게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필름 시인성이 상당히 좋은 필름 반사 필름이고요. 사이드 스텝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하이루프 디자인 특히 보조 제동 등이 상당히 아름답고 기아 순정과 차별화를 선언하는 바입니다. 역시 다른 차량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차량은 돈을 많이 들였는데요. 과연 어떤 쪽에 투자를 했는지 한번 일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렬 들어갑니다. 자, 본 차량에 원래는 새들 브라운 컬러였었는데 실내 네이비 컬러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운전석 쪽에 스티어링 휠 리얼 카본 핸들이죠. 3세대 때에도 많은 인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75만원이라는 금액 대비 과연 가성비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어 쪽에는 풀 트리밍 그리고 운전석에는 이렇게 버킷형 리무진 시트가 네이비 컬러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에는 이렇게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현재 유튜브 4K 영상 실행 중이고요. 바닥 쪽에는 보시면은 베이스로는 무본딩 컬팅 자수 베이스로 깔려 있고요. 그 위에는 이렇게 시트와 잘 어울리는 라인 매트가 운전석과 조수석 쪽에 깔려 있습니다. 자, 1열 쪽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2열 쪽도 한번 꼼꼼히 살펴볼 건데요. 2열 쪽 열어보겠습니다. 자, 2열 쪽 보시면은 이렇게 2열 쪽에도 역시 네이비 컬러로 버킷형으로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열 승차자도 아주 편하게 승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닥 쪽 살펴보면은 바닥 쪽에 이렇게 요트 바닥 누티크 즉 폐차할 때까지 보증하는 요트 바닥이 회색 컬러로 네이비 컬러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후석 쪽도 비춰볼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후석 쪽에는 자, 2인이 승차할 수 있는 전동 침대 시트가 이렇게 승차 모드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부 쪽부터 상부로 올라가는데요. 측면 쪽 보면은 아트원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이렇게 회색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역시 열기 환기 차단은 물론 프라이버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핵심인 상부 쪽 올라가겠습니다. 상부 쪽엔 현재 안드로이드 탑재된 29인치 QHD 모니터가 유튜브 영상 실행 중이고요. 바로 뒤쪽에는 웰컴 등 그리고 후속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그리고 중앙에는 실내 등이 LED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센터 쪽에 컬러가 블랙 컬러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사이드 및 센터 쪽에는 앰비언트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팰리세이드 송풍구 그리고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의 자체 스피커
역시 비추고 있습니다. 자, 후석 쪽에서도 한번 전동 침대 시트를 시연을 해볼 건데요. 현재는 둘, 즉 1열 2명, 2열 2명, 그리고 3열에 2명이 승차할 수 있는 전동 침대 시트가 승차 모드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더 비춰보겠습니다. 바닥 쪽엔 역시 한창 유행하는 요트 바닥, 그리고 앞쪽에 커버 매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후석 쪽으로 가서도 한번 차분히 비춰보겠습니다. 자, 후석 쪽에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풀트리밍, 그리고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캠핑 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 블랙박스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살펴보면은 아래쪽에는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형 롱레일과 그리고 수납함 설치가 되어 있고, 수납함에는 또 다른 수납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차량은 전기장치는 제외가 됐습니다. 자, 침대 시트도 한번 시연을 해볼 건데요. 침대 시트 시연은 매번 해드렸다시피 간단하게 손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수동 레바를 이용해서 앞으로 밀어주면은 이렇게 후석에 넓은 적재 공간도 발생을 합니다. 더불어 스위치를 이용해서 차분히 침대 시트 시연해 볼 겁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침대 시트가 뒤로 등판이 넘어오면서 패를 갖추게 됩니다. 자, 현재 침대 시트 모두 시연 중이고요. 자, 등판이 다 내려왔을 때에는 승차 모드와는 달리 지침 모드에서는 이 방석 부분을 올려줘야 되는데요. 역시 아날로그 전동 스위치를 이용해서 방석 부분과 등판 부분이 일치되게끔 맞춰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열선 시트 스위치가 있는데요. 본 차량은 전기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만, 즉 시동을 틀었을 때만 열선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스위치는 언더소프트 스위치인데요. 언더소프트 스위치를 설명하기 앞서 현재로서는 1열과 2열이 승차할 수 있는 모드가 되어 있고요. 3열에는 이렇게 침대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즉 길이가 1580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가 있는데, 성인을 이용을 하려면은 당연히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긴 후 본 전동 침대 시트의 언더서포트를 펼치면 됩니다. 자,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3열 전동 침대 시트를 모두 펼치기 위해서는 보이시는 것처럼 2열을 앞으로 당겨 줘야 됩니다. 2열을 앞으로 당겨주고 등판도 약간 앞으로 좀 각도를 잡아주면은, 현재 3열에 이렇게 언더서포트를 펼치지 않은 공간이 보이고 있고요. 후석에 침대 공간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언더서포트도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언더서포트 스위치를 이렇게 올려주면은 현재 방석 앞부분에서 시트가, 언더서포트 시트가 올라옵니다. 자, 올라오면은 전체 길이가 1750 사이즈, 자, 성인이 눕기에 충분한 사이즈죠. 물론 키가 더 크신 분들은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장한 후에 양쪽에 있는 팔걸이를 위치에 옮겨주면은 이렇게 1850 사이즈의 전동 침대 시트 공간이 나옵니다. 완벽한 수평을 이루고 열선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쉴 때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살이 듭니다. 자, 상부 쪽도 한번 더 살펴볼 건데요. 앞쪽에 현재 유튜브 채널 29인치 안드로이드 포함된 QHD 모니터에 실행 중이고요. 실내 센터 쪽에 컬러가 베이지가 아닌 블랙 컬러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원래 헤드 브라운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실내 분위기를 네이비 톤으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 영상 담아 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은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다양한 튜닝, 그리고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실내 리폼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쾌청한 봄 날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름 센터 쪽에 블랙 컬러도 예쁩니다. 전동 침대 시트.